저도 못 듣겠어요 지금. 요거 꼭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포코 누나 크리에이터 강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바웃의 식품 담당자 전유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색하네요. 어바웃의 냥심멍심 15분이랑 리얼미트를 먹여봤는데요. 원래 저희 강아지가 까다로운 입맛이어가지고 간식을 고를 때는 조금 신중한데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야기해보는 게 조금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 네, 일단 냥심멍심은 저희가 신뢰라는 아이콘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국내산 간식을 제공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은 브랜드 키워드거든요. 네. 15분도 다른 제품과 다른 강점이 있을까요? 원물을 그대로 사용했고 이게 1차로 일단 베이킹을 했고 2차로는 저온 공법으로 해가지고 약간 바삭한데 안은 촉촉하게 해가지고 겉바속촉 저희도 좋아하잖아요. 네. 애기들한테도 좋게끔 겉바속촉을 약간 작용하게끔 해놨고 우리 애기가 좋아하는 거 한번 뜯어서 봐볼까요? 냄새 같이 맡아볼까요? 이걸 딱 열자마자 집사도 먹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통통해가지고 이런 거 딱 좋아하거든요. 사실 요 15분 라인 중에 얘가 가장 인기가 많긴 해요. 제일 좋아하는 거. 네네. 요게 좀 딱딱하고 하다 보니까 애기들 이렇게 발로 잡고 씹기도 맞아. 하고 개껌 대용으로도 너무 맞아요. 좋잖아요. 스트레스 대용으로 저희가 나온 거고 콜라겐이 있어서 애기들 피부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코코 같은 경우에도 또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강도가 좀 달라요. 네, 맞아요. 닭발을 정말 오랫동안 먹는데 그걸 뺏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이거를 제일 이제 오래 씹으면서 스트레스 풀기로는 이게 아주 제격입니다. 리얼미트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네. 강아지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노즈워크를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때마다 간식을 좀 자르게 소분하는 게 조금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작게 나와 있고 맞아요. 또 훈련용으로도 아주 적합할 것 같아가지고 또 이제 맛이 좋은가 봐요. 아 맞아요. 이거 이제 뚜껑만 열면 막 환장해가지고 제가 진짜 무서울 지경이에요. 안 그래도 저희 숲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흔드는 소리에도 강아지들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리얼미트 중에서는 코코가 뭘 제일 잘 먹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이라서 아 왜 한국 강아지라서 모르겠어요. 한우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 베스트셀러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라인 중에서도 베스트셀러예요. 한우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기호성 좋고 치킨도 기호성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알러지 라인으로는 약간 캥거루하고 사슴 고구마로 해가지고 얘네도 미트 70%여가지고 아마 애기들이 먹기에도 좋을 건데 크기가 1cm여가지고 진짜 노즈워크용으로도 좋고 그리고 산책용 간식으로도 가지고 다니기 좋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링이 너무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네. 정말 이 점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못 듣겠어요 지금. 요거 꼭 넣어주세요. 코코 우리가 하나 먹을까? 말랑말랑해서 이빨 약한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전 연령이 다 먹을 수 있는 거라 코코 아니 손주라고 진정해. 아, 혹시 할인이나 아니면 뭐 구매 혜택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함께 보실까요? 보실까요? 할인 혜택 보세요.